안녕하세요. 먹거리 정보입니다. 오늘은 연자육의 효능과 부작용 및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자육은 연꽃씨의 종피를 벗겨 말린 약재를 말합니다. 연자육은 예로부터 왕의 보약으로 알려진 만큼 기력 회복은 물론 장수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입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는 비위 기능을 돕고 정신과 건강의 기운을 도와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갈증과 이질을 멈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초 강목에서는 오랫동안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늘어나며 화기를 강화시켜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자육은 중국 4대 미인인 양귀비가 사랑한 미의 식재료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식품입니다. 그럼 연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당뇨병 예방. 일반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잘 되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지만 연자육은 소화 흡수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인슐린 과다 분비를 제어해 줍니다. 또한 연자육에는 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어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피부 미용 및 여드름. 연자육은 여성들이 많이 찾는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젊은 피부를 가꿔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자육은 피지 분비 조절 효능이 있어서 여드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혈관 건강. 연자육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여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한 연자육 속에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늘리는 역할을 해주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심신 안정과 불면증 효과. 연자육은 예로부터 화를 다스리고 심신 안정을 위해 왕들이 복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화병 증상이 있으시거나 심신 안정이 필요한 분들은 연자육을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자육은 불면증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노화 예방 및 항산화 효과. 본초 강목에서는 연자육이 수명을 연장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연자육 속의 폴리페놀과 폴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각종 질병과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 한 매체를 통해 3개월 만에 14kg을 감량한 한 여성이 소개되면서 연자육의 다이어트 효능이 알려졌는데요. 연자육은 단백질, 불포화지방, 필수 아미노산,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또한 연자육 속에는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는 성분이 있어서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자육 속의 필수 아미노산 성분인 메티오닌은 혈관의 중성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고 혈중 혈전을 녹여주며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항염증 작용. 연자육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과 싸우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자육은 몸속의 염증과 암 등 각종 질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치매 예방. 연자육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세틸콜린 성분은 뇌의 인지 능력 및 기억력 등의 뇌 기능 향상에 뛰어난 효능이 있어서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며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연자육의 부작용 및 주의할 점. 연자육은 성질이 평하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자육은 체질적으로 태음인 체질에게 맞는 약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적당량을 복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양을 드시거나 체질에 맞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연자육의 또 다른 부작용은 변비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가 허약해 소화 장애가 빈번한 사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자육의 1일 섭취량은 열알 내외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연자육 먹는 방법. 연자육은 대부분 말린 상태입니다. 말린 연자육은 하얗고 단단하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따라서 밥이나 차 등으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연자육의 영양밥의 경우는 30분 이상 불린 연자육 50g, 쌀 500g, 소금 한 꼬집, 물 1리터를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연자육 차의 경우는 물 1리터 내지 1.5리터 정도에 연자육 10에서 15g 정도를 넣고 30에서 40분간 달여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